여러분, 이번 시간에도 수치 물감으로 엽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. 마스킹 테이프를 중간쯤 내려 붙입니다. 붓에 물감을 흥건하게 해서 동영상처럼 단번에 칠합니다. 종이에 스며들게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립니다. 같은 색 계열의 색을 달리해서 칠합니다. 매번 드라이기로 말려줍니다. 색연필로 칠을 합니다. 색연필 칠의 시작점은 짙게 칠하고 점점 옅게 칠을 합니다. 색칠 후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냅니다. 그리고 빈 공간에 캘리그라피를 하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. 앞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.
이번에는 흰색 수정액으로 스크래치를 넣어 약간의 변화를 줍니다. 수정액으로 변화를 주니 색다른 분위기가 납니다. 빔 여백에 작은 세필펜으로 캘리를 합니다. 상시, 글 적는 기분으로 캘리를 합니다. 캘리 후 도장을 찍습니다. 여러분, 다들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캘리 하셨나요? 이쯤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